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서막일 뿐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분배 중심의 정책과도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장군 멍군이 아니라 설상가상이라는 겁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깨닫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2021년 1월 첫 주부터 주가가 상승해서 이번 주에 코스피도 3000포인트를 넘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9만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들 아마 기뻐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 상황으로 보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번 주가 상승은 과거의 주가 상승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지수 3000포인트, 삼성전자 9만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주가가 1000포인트를 달성하고 2000포인트까지 올랐던 시절에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실적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원래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매일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가 10만원이라면 일시적으로는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12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10만원의 주가에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정상이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우리가 겪었던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는 관계가 적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로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경제가 2020년에 40% 상승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 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일부 상위 종목들만 크게 올랐을 뿐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른 상위 종목들도 실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 더 컸습니다. 돈의 힘으로 주가를 올린 셈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라 라는 영상을 올릴 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좋아서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력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놈이 돈의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측을 했고 예측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더 심화시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신년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주가 상승이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개미 중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 되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로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동안 삼성전자를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억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1000만원 벌었지만 누구는 100억을 벌었습니다. 똑같이 두 배를 벌었지만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벌었고요. 부자와 서민의 자산의 갭은 더 커졌을 뿐입니다. 결국 2020년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결과였을 뿐입니다. 설령 경제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일부 상위 기업들이 성장의 결과를 독식했을 뿐이고요. 가진 자들의 잔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번 결과를 수치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2200에서 3100포인트까지 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42% 올린 것 중에서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렸을까요? 종목별로 주가지수 상승 기여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개볼 필요도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은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작년 연초 대비 6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에 기여한 비율을 보면 17%포인트 정도를 기여했습니다. 전체 주가가 42% 올랐는데 그 중에 17%포인트가 삼성전자가 올린 셈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9개 기업들을 합하면 이미 44%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 주가 지수가 42% 상승했는데 그 상승률을 이미 넘어서 10개 기업들이 전체 상승률을 다 올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하는 이제 볼 것도 없겠죠. 그 이하에 있는 천여 개 기업들, 그들은 주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주가 지수를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코스피가 오른 것은 상위 종목들,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고요. 그들이 시장의 상승을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일까요?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3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가 지수 3천 포인트가 과연 경제 성장의 결과일까요? 이미 데이터에서 보았듯이 주가 지수 3천은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들의 전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의 결과는 극소수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고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것도 기업 실적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분배 중심의 정책과도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주가 상승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동산 가격은 잘못한 건데 주가 상승은 잘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벌어진 자산의 격차를 주식시장이 더 벌려놓은 겁니다. 하나는 못했고 하나는 잘했다가 아닙니다. 장군 멍군이 아니라 설상가상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킨 것이죠.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으로 올라서 돈좀 벌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아하지 마시고요. 내가 1천만 원 버는 사이에 자본가들은 수십,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천만 원 벌면 살림살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깨닫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살 수는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자본가, 가진 자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가 지수 3천 시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자본의 힘으로 3천 시대를 만든 겁니다. 이 자본의 힘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올 것이고요. 양극화가 더 진행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겐 축포이지만 대다수 서민에게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주겠지? 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놓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지수 3000시대를 맞아서
여러분이 드리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